안녕하세요. 하이에이TV 주인장 하이아빠입니다. 드디어 제가 지옥의 문을 열었어요. 그 지옥의 문이 뭐냐면 바로 캠핑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캠핑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좀 사고를 쳤어요. 그 아내 몰래 막 시켜가지고 물품들이 집으로 도착을 하니까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당장 내일 캠핑을 떠납니다. 강원도로요. 안녕하세요. 하이에이TV 주인장 오빠 정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에이TV 주인장 하이에이 오빠입니다. 지금 바리바리 싸매고 지금 집에서 한번 연습삼아 쳐봤어요. 저희 드디어 내일 출발합니다. 캠핑을 한다고 기대감을 안고 왔는데 지금 강릉 날씨는 현재 이렇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비가 미친 듯이 내리고 있어서 도저히 캠핑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저희 첫 캠핑은 이렇게 끝났네요.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비가 와가지고 우리 거기 체크인 몇 시지? 체크인 가는데 3시니까 응. 지금 3시간 정도 여유가 있거든? 응. 우리 그때 결혼하기 전에 그 갔던 데 어디지 거기가? 아 거기 하슬라 아트월드? 아 하슬라 아트월드 응. 아, 거기 괜찮은 것 같아 거기. 그래 그러면 응. 글로 가자고. 일단 전화해봐야 될 것 같아.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숙소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하슬라 미술관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 둘, 셋. 이쪽으로 오세요. 하영아, 이거 뭐 같아 보여?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것 같아 나도. 어, 똥 같지 않아? 이게 뭐야? 우와. 의자 하는데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자세히 보면 여기다 스탬플러 그 알이 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얘 이 사람 따라가는 거야? 그런가 봐. 이거 거기 있어 나온 거야. 아우 예뻐. 엄마 엄마가 있으면 어디서 없으니까 무서워. 악어가 밥 타고 내려온다. 아까 보니까 너가 좋아하는 이피오피아. 뭐야 이거? 손도 자, 집 기다려. 기다려.
들어가세요. 뭐야, 안아주라는 표시야? 표시날만 골라가지고. 멋진데? 우와. 애기나리. 애기나리, 어. 이 나무 이름이 애기나리래. 애기나리? 우와, 여기 사람들도 있어. 예전에 엄마. 아이, 동네 왜, 엄마, 동네 하나 가서 밖에 있어. 이쪽으로 본다고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하이는, 아빠는 하이지요. 아, 이제, 숲길에서 벗어났다, 형아. 습격이다. 들어가봐. 여기가. 돌밟고 가. 옆에 잘 잡고 와. 양말 하나 더 있죠? 양말? 네. 양말은 많이 있어. 신발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지. 그러게, 이 방법을 생각 못했네. 가봐. 다리 더 넓게 벌려. 다시 올라가야 돼. 헐. 내용인데 도와줬네. 하나 일로 와봐. 왜? 손 잡고 가자. 부끄러워. 와, 내가 가자. 구독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비록 첫 캠핑의 꿈은 이루지 못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왔었던, 그러니까 8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왔었던 하슬라 아트월드를 다시 방문하게 됐고요. 아이들도 뭐 미술관이나 이런 곳을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덕분에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캠핑 이야기는 다음번으로 미뤄졌지만 뜻있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하이 아빠는 물러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